설 명절 준비하는 주부님들, 시름이 올해는 좀 적었을 것 같습니다. 물가 상승률도 낮은 데다 실생활에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.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.4%로 1965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 그렇다면 전통시장을 찾은 주부들은 물가 변화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? 저는 과일은 또 그래도 좀 싼 것 같아요. 과일은 좀 싼 것 같은데 다른 채소는 그렇게 비싼 거는 잘 모르겠어요. 작년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? 작년하고 차이 없는 것 같은데? 채소도요? 네. 실제로 과일값은 지난해에 비해 많이 저렴해졌습니다. 사과의 경우 생산량 증가와 품질 하락의 영향으로 16% 이상 가격이 떨어졌고 배 역시 재고 물량이 늘어나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. 다만 시금치와 애호박, 오이 등 채소 가격은 소폭 상승했습니다. 오이 가격은 두 배 이상 뛰었고 따뜻한 날씨 탓에 빨리 자란 시금치가 지난 가을 많은 비로 피해를 봐 27% 가격이 상승했습니다. 이 밖에 명태는 러시아산 냉동 명태의 수입 감소로 가격대가 높아지고 오징어도 어획량이 감소해 가격이 올랐습니다. TV로드 뉴스 권예솔입니다.